2022년 1월 옥스퍼드와 미국 등 국제연구팀은 우리 은하의 중심을 약 3년 동안 관찰하였고 이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이 이미지의 풀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개의 분리된 이미지를 결합하였고 이 연구 결과는 곧 The Astrophysical Journal에 발표될 예정이나 연구진의 알카이브에 선공개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64개 안테나로 구성된 미어캣 전파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미어캣 전파 망원경은 남반구에 있는 그 어떤 망원경들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 중의 하나입니다. 2017년에 완공되어서 면적이 무려 17,65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파 망원경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빛을 끌어당겨서 어둡고 먼 곳에 있는 천체도 잘 보입니다. 미어캣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전파 망원경이 위치한 남아프리카 케이프에 미어캣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망원경은 약 5년 전부터 은하의 중심을 촬영해왔습니다. 왜냐면 은하의 중심에는 굉장히 거대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태양 질량의 400만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전파 망원경들은 먼지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수많은 먼지들을 뚫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 심장을 촬영해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궁수자리 A스타 부분을 보고 계신데 궁수자리 A스타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전파원입니다. 뭔가가 강력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심장처럼 보입니다. 주위의 에너지들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빛납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일 겁니다. 이뿐 아니라 초신성의 잔해를 포함해서 그 주변부도 모조리 관찰해냈죠. 말 그대로 은하의 주위에는 태양은 감히 명암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건 엄청난 양의 전파 가지들이 관측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1980년대에 처음 발견된 전파 가지들은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돌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 대체 입자들을 이렇게 강렬하게 돌려버리는 힘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2022년 우리 은하의 중심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걸 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빛은 1초에 지구를 1곱하기 반을 돕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끝에 도달하기까지 빛은 1.6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 같은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5,700광년입니다. 빛이 100,000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군, 특히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북부 은하군의 지름은 무려 10,000,000광년입니다. 또 은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구성되면 은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은하단이 여러 개가 뭉치면 초은하단이 됩니다. 보통 직경이 1억에서 4억 광년에 달합니다. 빛이 1억 년을 더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1억 년 전에는 지구에 공룡이 살았습니다. 초은하단의 끝에서 빛이 출발할 때 지구에는 공룡이 살고 있었고 빛이 지구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은하단들이 뭉쳐서 필라멘트를 형성합니다. 은하의 필라멘트는 우주에서 밝혀진 구조 중에서 가장 거대합니다. 보통 수십억 광년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필라멘트들이 모여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됩니다. 우주의 크기는 465억 광년입니다. 빛이 26,000년을 가면 은하의 중심에 닿습니다. 우리는 지름 100,000광년에 달하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엄청난 걸 본 것 같지만 이제 우리는 우주 전체에 약 170만분의 1 정도의 거리밖에 아직 못 본 겁니다. 아직 인간이 봐야 할 것이 이 우주상에 넘쳐납니다.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모래사장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우주를 두고 말했습니다. 내게 신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나의 경외감이다.